일단 밤 사이에 뉴욕 증시 또다시 오름세를 보였죠. 무려 나스닥과 S&P 500 지수 8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98년도 이후로 이렇게 8거래일 연속으로 오름폭을 보여줬던 건 역사상 단 10번밖에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강한 시장의 분위기가 지난주부터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분위기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 뉴욕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뉴욕 증시의 훈풍이 국내 증시로도 그대로 불어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감 상황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 심의 강세가 두드러졌죠. 그래서 나스닥 지수 1.4% 가까운 오름세를 보였고요. S&P 500 지수에서도 기술주 비중이 꽤 크게 자리하고 있죠. 1% 가까이 0.97%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나스닥과 S&P 500 지수 8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최장 기간의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1998년 이후 이렇게까지 긴 랠리 는 10번 정도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공포 심리가 있는 와중에도 지금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지도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른 종목이 초록색 그리고 내린 종목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상승한 종목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대형주 중에서도 사실 장중에는 하락하는 종목들이 있었는가 하면 장 후반에 좀 뒷심을 발휘해주면서 낙폭을 꽤 크게 줄이거나 상승 반전에 성공한 기업들까지 눈에 띕니다. 보시면요, 애플이 약보합권으로 하락폭을 좀 줄이면서 마감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0.73% 강세, 그리고 엔비디아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날 4.35% 강세를 보이면서요, 전체적인 상승장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기타 다른 반도체 주도 대체로 흐름 나쁘지 않았습니다. AMD가 4.52%, 인텔도 3%대 상승세를 보였고요. 유일하게 하락한 종목 지금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종목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구글의 모회사죠. 알파벳이 2.22% 강세를 보였고요. 메타가 0.35% 상승, 아마존 0.66%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이날도 3%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보시면 빨간색, 쨍한 빨강색, 그만큼 하락이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 눈에는 단 두 개 종목만 쨍한 빨강을 띄고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스타벅스 그리고 HP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 특징주를 통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달렸던 대형주 한번 주목을 해볼까요? 일단 엔비디아 먼저 준비를 해봤습니다. 4.35%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현지 시간 28일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월가에서 꽤 긍정적인 이야기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날은 골드만삭스가 확신을 가지고 매수해도 좋다라는 의견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주 전반에 대한 분위기를 좀 띄우는 모습들이었죠. 그리고 알파벳 클래스 C 주식 2.22% 강세를 보였는데요. 사실 최근 구글이 반독점법 소송에서 패소를 하면서 기업 분할까지 갈 수 있다라는 우려가 한켠에 있었는데 시장은 이 우려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 분할에 대한 우려 없이 2.22% 계속해서 상승가도 달리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사실 포르투갈에서의 이 전기차 화재가 테슬라로 확인이 되지는 아직까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런 우려가 남아있으면서 투자 심리가 조금 죽으면 어쩌나 싶었는데요. 시장과 함께 계속해서 투자 심리 살아있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나온 소식은 아니지만 최근 모건 스탠리가 자동차주 중에서는 테슬라가 탑픽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었죠. 훈풍 이어가고 있습니다. 3%가량 오름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슈가 있었던 종목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일단 AMD 꼭 월요일장에서 주목을 해보고 넘어가야 될 종목인 것 같습니다. 4.52% 강세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서버 제조업체 ZC 시스템을 약 49억 달러에 인수했다라고 합니다. 서버 측면을 강화해서 엔비디아를 잡겠다라는 그런 AMD의 포부가 담겨있는 인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AMD의 ZT 시스템즈 인수에 대해서는 사인 시간에서도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이어서 버크셔스 웨이 클래스 B 주식 이날 1%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죠. 최근에 버크셔스 웨이의 뭐 애플 지분 매도 또 울타 뷰티 기타 다른 종목들의 신규 투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버크셔스 웨이의 신규 투자에 대한 믿음일지 계속해서 주가 상승가도 달릴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너럴 모터스 1% 가까운 오름세로 월요일장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 직군에서 1,000명 이상 감원할 계획이라는 소식에 이렇게 주가 상승으로 반응을 한 건데요. 지금 자동차 업계가 조금은 힘든 시간, 큰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원 감원으로 비용 절감에 나섰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음식료 업계에서 좀 희비가 엇갈린 종목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맥도날드 한번 보시죠. 이날 3% 넘게 올랐는데요. 에버코어 ISI가 지금 목표 주가를 $320로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 강세로 마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버코어 ISI가 이렇게 목표 주가를 상향한 이유, 올 하반기 미국 사업이 강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설명이었는데요. 반대로 동일하게 햄버거를 판매하고 있는 쉐이크 쉑의 주가는 2.41% 하락을 했죠. 파이퍼 샌들러가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한 단계 하향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로는 업계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상반 든 걸까 한번 고민을 해봤더니요. 일단 전체적으로 외식 업계가 힘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맥도날드 최근 $5 미를 중심으로 조금은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죠. 반면에 쉐이크쉑의 가격은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가격 측면에서 같은 업종에 있더라도 희비가 엇갈렸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타벅스도 2.65% 하락을 했습니다. 신임 CEO가 공개된 이후에 굉장히 주가 강한 상승 탄력을 입었었는데 이날은 좀 차익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쉬어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어서 국채금리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년물과 10년물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10년물은 3.865%로 내려오는 반면 2년물은 4.072%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이번 주에 7월 FOMC 의사로 공개 예정이 돼 있고요. 또 잭슨홀 미팅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런 통화정책 관련 이슈들에 따라서 국채금리 또다시 뚜렷한 방향성을 찾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와 국제금값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WTI 또 내렸습니다. 2.24% 하락하면서 배럴당 $73.85까지 내려왔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가자지구 휴전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부담을 좀 덜면서 WTI 하락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국제금값 강보 합세를 보였는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연준이 기준금리에 대해서 어떤 시그널을 주느냐에 따라서 뚜렷한 방향성 찾아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월요일장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현지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뉴욕이 아니라 특별히 유럽 특파원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지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영국 증시를 제외하고 유럽 증시 대부분 좀 호조세를 보였던 것 같은데 오늘 새벽에는 어떻게 마감을 했을까요? 네,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가시면서 투자 심리를 유지한 덕에 지난주 유럽 주요국 증시는 오름세를 이어간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유럽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을 해서 일제히 오름세로 마감했습니다. 전주에 이어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계속 유지하며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인 건데요. 우선 범 유럽 지수인 스탁스 600 지수는 전장보다 0.61% 상승 마감하면서 최근 3주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범유럽 벤치마크 지수는 최근 10거래일 중 9거래일 동안 오를 정도로 기세가 좋은 상황이고요. 독일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주요 유럽 증시 지수는 모두 최소 0.5%에서 1.4% 사이로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유럽 투자자들은 이번 주에도 훈풍이 불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후반 미국 와이오밍에서 열리는 잭슨홀 연설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정책 경로에 대해 몇 가지 단서를 제공하지 않겠느냐라며 주목하는 모양새입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바클레이스 프라이빗뱅크의 수석시장 전략가는 이번 주를 두고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이라면서 다른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다면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9월에 기준금리를 소폭 인하한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수요일에 공개되는 연준의 7월 정책회의 의사록도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분석가들은 7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에는 위원회가 금리 인하 시점에 가깝다 또는 아주 가깝다라는 표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켜볼 이슈들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유럽 증시 안에서 좀 산업별로 또 섹터별로도 다른 흐름을 보인 종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섹터별 흐름은 어땠습니까? 네, 유럽에선 소매업과 광업이 전체적인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소매주로는 영국 스포츠웨어 소매업체 JD 스포츠와 독일의 패션 뷰티 부문 온라인 소매기업 잘란도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방산업계는 좀 힘든 하루를 보냈는데요.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새로운 군사 지원을 중단한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유럽 방산업체 주가는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독일 외신들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내년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추가 지원은 승인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규모를 88억 유로에서 내년 44억 유로 수준으로 줄이는 내용의 예산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 최대 방산업체인 라인메탈 주가는 오늘 장중 한때 5% 수준으로 추락하다가 막판에 낙폭을 줄여 약 2%가량 떨어진 551.20유로에 장을 마쳤습니다. 영국의 국방 및 정보보안 관련 기업인 BAE 시스템즈는 0.89% 떨어진 채 장을 마감하는가 하면요. 이탈리아의 군수, 항공기 제작, 보안산업 회사인 레오나르도는 0.80% 떨어진 22.44유로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섹터별로도 엇갈린 흐름들을 보였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이번 주에 유럽 증시에 계속해서 훈풍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 이런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이야기가 혹시 많이 나오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미국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유럽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불확실성이 큰 미국보다는 유럽 시장에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겠느냐라는 관측까지 제기가 될 정도로 분위기가 꽤 뜨겁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유럽 주식시장에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까지 내비치고 있는데요. 다만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경제지표가 발표가 되거나 정책 방향성이 결정될 때마다 유럽 시장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해왔거든요. 때문에 현지 증권가에서는 투자자 심리는 개선된 것이 확실하지만 미국과 아예 동떨어진 플레이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럽 투자자들의 시선이 이번 주 미국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커지면서 영국 파운드화 가치가 달러 대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이미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현재 시장이 금리 인하폭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각종 경제 지표라든지 기업 데이터, 연준 회의록 등에 더욱 주목을 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 뒤따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지 이데일리 유럽 특파원과 전화 연결 통해서 유럽 증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